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목요일 아침에 매일경제 정광재입니다. 주요 신문들이 전한 일면 소식부터 알아보기로 하죠. 어떤 소식들이 일면을 장식했을까요? 매일경제 신문입니다. 외국계 SG증권 차익 결제 거래 주가 폭락이 터진 지 한 달 반 만에 박림과 동일금속 등 5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로 떨어지는 사태가 또 발생했습니다. 최근 3년간 주가가 크게 오른 중소형 종목들이 느닷없이 폭락한 패턴이 SG발 폭락 사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곧장 불공정 거래 여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400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우리 재산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는 건데요. 1953년 휴전 이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치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에도 이를 적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던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관계자 전반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감찰에 착수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비리를 적발하는 작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 중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전은 전기요금과 별도의 수신료를 따로 징수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분리 징수의 길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KBS 측은 법리적 문제 등을 검토해서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신문에 담긴 일면 소식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한 장의 사진으로 보는 우리 사회의 초상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6월은 보훈의 달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납북자 가족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납북자 가족을 만난 건 윤 대통령이 처음인데요. 6.25 참전 유공자들의 거수 경례에 윤 대통령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사진 쪽 세 사람이 입고 있는 상의는 보훈부에서 새로 만든 영웅의 제복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신문 읽기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명확한 분석과 냉철한 시각으로 기사 속 행간에 숨은 의미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네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침엔 매일경제가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는 사상 첫 손배소입니다. 신문 일면 기사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민간이 북한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소송을 벌였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적도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2020년에 폭파한 남북 연락사무소 이 피해액에 대해서 북한 정부가 우리 측 정부의 손해액을 배상해라 이런 내용의 소송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최진영 변호사님 어떤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이 실제로 이 실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명분을 챙길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겼을 텐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명분과 실리가 다 담겨 있고 예.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도 저와 같은 일이 생겼을 때에 이미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 그 당시 야권 같은 경우에는 예. 북한을 상대로 해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었었습니다. 네. 왜 그랬었냐면은 이 일이 있었던 2020년 무렵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국군 포로가 북한과 또 네. 김정은을 상대로 해서 국가배상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했었는데 네.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북한의 어떤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해서 이 피해자들에게 2,100만 원 정도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제법으로 볼 때는 이게 북한이 한 국가로서 주권 면제의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네. 대한민국 헌법상 영토 조항에 따르면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이 한반도와 부속 도서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현행 헌법에 비춰봤을 때는 반국가 단체일 뿐인 것이죠. 예. 다만 남북 기본 그 법이라든가 아니면 투자 보장에 관한 협정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결국 우리 법률상
봤을 때는 이른바 비법인 사단으로서 어떤 법적 주체는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이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그 북한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를 했는데요. 네. 기존에 있는 판례, 헌법 그리고 또 남북 간의 어떤 투자 보장서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사안은 마치 국군 포로에 대한 그 국가 북한을 상대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 것처럼 네. 이번 사안도 사법부에서는 같은 논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국가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보이고요. 나중에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돈을 받느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TV, MBN을 비롯해서 이런 우리 방송에서 북한중앙조선TV에서 네. 보는 그런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따르는 어떤 저작권료를 북한에 보내기 어려우니까 그걸 그렇죠. 우리나라 단체에 지금 한 20, 30억 정도 지금 공탁을 해놨습니다. 네. 그 판결에 이기면은 그 돈을 집행해 가지고 오는 법까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어떤 명분도 있고 실리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마땅히 해야 될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이번 소 제기에 나선 건 16일로 대한민국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시효인 3년이 만료되기 때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소멸 시효를 중단하고 국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국민일보 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447억을 배상하라 북한의 손배소를 제기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임재하 변호사님, 근데 이 최진영 변호사는 경문협을 통해서 저작권을 담보로 이 실제적으로 돈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간 부문에서는 그 경문협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패소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은 그 일단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자체는 당연히 잘했다 네. 생각을 하고 다만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제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네. 집행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재판 과정도 사실은 당사자 출석이 어렵고 네. 비법인 사단이고 아까 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이제 반국가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송달되거나 집행 과정에서 송달돼서 집행할 수는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네. 그렇지만 보통 일반 민사소송도 예.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예. 저들이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고 또 10년 지나기 전에 또 소송을 제기해서 그 채무 명의를 예. 판결문을 받아두는 것이 보통의 우리 법률적인 대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통일부나 법무부 국가를 당사자라는 소송은 당사자가 사실상 법무부입니다. 네. 법무부에서 잘 했고 국가 재산을 이렇게 침해당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네.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을 당연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2020년에 있었던 이 연락사무소 폭파는 당시 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남북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음에도 나온 조치여서 더욱더 이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이 컸는데 이것에 따른 손해배상 당연히 우리 정부가 받을 수 있다면 받아야겠죠. 북한 관련 소식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포털이 네이버인데 네이버를 똑같이 모방한 사이트를 만들어서 해킹을 했다라고 국정원이 발표했습니다. 이 네이버를 베껴서 개인정보 탈취 시도에 나섰다는 건데 조현삼 변호사님 사실 북한의 이런 해킹 사례들은 그동안 왕왕 있었는데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쓰는 대형 포털에 대한 피싱, 이 해킹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보도에 따른다고 한다면 이런 예. 경우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이번에 북한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털 아니겠습니까? 네. 네이버를 그렇게 피싱 사이트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아까 그 지금 최근에 했다고 하는 그 손해배상 소송 사건과 연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네. 이게 지금 해킹 피싱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저기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너무 그 네이버닷컴과 네이버포털닷컴으로 일단 도메인 자체가 좀 현저히 다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모양을 좀 동일하게 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국민이라면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국정원이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손해배상 소송과 연계해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대중국, 그 대북 상대로 해서 대결적 그다음에 그런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한 상황인데 네. 그러한 상황 그 연장성에서 이렇게 국정원이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소송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전혀 실익이 없는 사건을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냉전적 사고로 지금 외교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금 용산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략인데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남북 교류 협력을 우리가 원하고 있는 대화의 상대로 두고 있는 북한을 오히려 적대적 관계로 둠으로 인해 가지고 예. 오히려 더욱더 요원해지는 게 아닌가 남북 관계 해빙 무기도가 네.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